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15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예성 그룹 C죠? 첫 번째 경기 이치카님의 조합입니다. 레이브 아킬레스 2A 익스텐드 플러스. 자, 이 조합도 스태미너는 자해전 상대로 무난하고 카운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맞서는 상대로는 레인 바랄라님의 레이지 스프리건, 투비, 차지 메탈. 차지 메탈을 쓰므로써 이제 스피인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무게로 인한 압력은 상당할 것 같아요. 자, 레이지의 차지 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차지 대시하고 비교하면은 스피닝 굉장히 형편없지만, 베이가 뒤집어졌어요. 역시 초반을 조심해야 되는군요. 기본적으로 차지 메탈도 이제 초반 순간만큼은 차지 대시하고 움직임이 약간 강한 반발에 의한 카운터. 자꾸 말 떨어지기 무섭게 한 판이 끝나버려서 말을 길게 하기가 무섭네. 무게에 의해서 밀려났어요 브레이브. 여기서 또 카운터로 인한 오버피니시. 유독 브레이브 레이지에게 강한 면모가 있어요. 아무래도 강한 반발력이 주된 베이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본인의 힘으로 튕겨나가는 레이지. 이 브레이브 아킬레스 같은 경우는 스태미너전 하려고 던져놓은 조합인데 스태미너전은 안하고 오버싸움 하고 있어요. 자, 브레이브 아킬레스 본선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그룹 C죠. 두 번째 경기 강사님의 조합입니다. 인피니티 루시퍼 쉴드 2D 메비우스. 이 올 블랙 깔맞춤 정말 멋지네 이거. 이건 진짜 멋있다 이거. 루시퍼 칩이 인피니트하고 이렇게 잘 맞을 줄이야. 자, 여기 맞설 상대는 갖고 싶다님의 저지먼트 아킬레스 환 제니스 얼티밋 리부트 대시. 자, 제니스의 환까지 써서 무게가 조금 가벼운 감은 있는데 저지먼트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베이에요. 자, 러버나를 이용한 반동으로 자기가 날아갔네요. 시작하자마자 오버전에 튕겨져 나갔다 왔군요. 오버전에 튕겨져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한 방 더 맞고 완전히 스피닝을 멈춰버렸어요. 공회전에 굉장히 취약한 메비우스 드라이버라도 이제 아무래도 무게 차이에 의해서 또 큰 카운터로 본인이 튕겨져 나가는 저지먼트. 아무래도 베이스의 고무와 디스크까지 고무인 제니스를 채용해서 깜짝 카운터를 노린 것 같은데 반동을 버텨내기에는 너무 본인의 무게가 낮았던 거예요. 자, 예상도 못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인피니트 루시퍼. 자, 본선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작용하는 힘이 생기면은 다시 돌아오는 반작용도 생기는 법이죠. 작용, 반작용. 근데 저지먼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반작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무게가 너무 낮아서. 자, 저는 예선 D조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